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형상이 있고 무슨 모양이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인격은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 마음은 곧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겸손은 도대체 그 원조가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겸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다면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는 온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합니다. 좀 세상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세상 신분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원조가 어딜까요? 교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만의 시작은 에스겔 28장 17절에 사단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은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은 두 가지 존재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아니면 성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분명히 이 시대, 특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추석 연휴를 이제 시작하면서 대개가 자동차로 이동 중에 다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시댁의 여러 가지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바로 이혼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흔히들 말하기를 전설의 인물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가공 인물이 아닌 누가 만들어낸 소설 속에 픽션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 된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세월이 흘렀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기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대 문학가들은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문학 서신들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섬세하게 되어 있고 이 문학적인 표현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현대 문학가들도 극찬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기 직전에 이 사람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불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기가 있다는 말은 혈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서 최고로 손꼽는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셨는지도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실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터키 지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터키 지역 일부가 되는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가며 독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프랑스로 해서 미국 전역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럽 전 지역에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게 했던,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그 시초가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대표적인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사람 몸에서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기록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대단히 복음을 전할 때 바빴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구름떼처럼 인파가 몰려들 때에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얹었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는 천주각에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은 과거에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이 천주각에서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는 내가 주님 옷가에 손만 대면 자신의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믿고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입고 계신 천주각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즉시 이 혈류증 여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특권층을 말합니다. 출신은 유대 민족인데, 유대 민족 출신인데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법이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유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두대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는 AD 64년경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느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시느냐면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살아있는 생전에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대서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교에서 이 사람은 수제자로 알려진 율법의 613가지를 그는 연구하고 공부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전해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게 하나님 서셨던 이 사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혈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살기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것만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 대명사가 바로 바울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에 주님의 선택을 받고 난 후에 처절하게 자신과의 교만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토록 크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도 바울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두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에게는 전혀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서실 텐데 우리 그릇으로 택하셨으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서실 텐데 우리 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40세 때에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쳤는데 사람이 죽었던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런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실패해버렸습니다. 혈기가 있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가졌던 40세가 되었던 이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지옥의 사막으로 40년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용광로 같은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른 이곳에서 그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십니다. 마귀 영을 받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겸손한 사람만 모인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 바울이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 덩어리, 욕망 덩어리, 고집, 혈기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하기를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 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주님이 가장 크게 쓴 사람이 자신이 고백할 때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꼴찌입니다. 나는 끝자락에 있습니다. 나는 맨 나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 몸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 같은 자입니다. 본래 이 사람이 미숙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은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내 가정에 바울 같은 사람만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혈기를 나는 날마다 죽입니다. 내 고집을 날마다 죽입니다. 내 교만을 날마다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말했던 것은 주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 했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요,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믿음이 약해서 오늘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일으켜 놓고 원망은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교만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시비와 다툼이 늘 그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형상을 가진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항상 나는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내가 죄가 많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은 바울은 한없이 한없이 약해지고 낮아지면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들, 곡식을 보게 되면 곡식이 연거려지고 열매가 점점 탐스럽게 열매를 풍성하게 익어갈 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봄에 모를 심을 때는 쭉정이는 하늘을 쳐들고 올라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모든 나무가지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점 곡식이 연거려지고 열매가 맺어질 때 다 땅으로 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으로 완전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전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욥기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0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항상 엎드려서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들이 전부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단히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의 기도 한마디는 가정 전체를 살려낼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22편 성경은 이렇게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가정이 있는 그 가정은 평화의 가정입니다. 겸손한 가정이 있는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른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겸손의 축복을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사람은 기업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팔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서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세 가지를 또 약속을 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오늘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신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혈기를 죽여주시고 교만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가장 사랑받는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이 잘났다고 혼자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질 않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7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앞절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너의 염려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막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염려가 맡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고 봤더니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다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서로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서로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 국론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민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범사위에 이 추석 연휴에 가시는 곳곳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